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스포츠 오늘은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맨하탄에서 있었던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녹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셨고 현재 동성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세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태권도 대회가 11번째 세계대회를 갖게 되는데 이번 대회가 다른 대회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대회는 현재 세계 태권도 연맹의 130개국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대회 때 87개국의 1,300명의 선수단이 네. 대거 참가한 대회로서 네. 한 종목으로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경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세계 태권도 연맹이 2000년 올림픽에 정식 종목 채택을 목표로 기획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결국은 올림픽 정식 종목을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매번 올림픽 때마다 상정을 해왔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11개 종목이 정식 종목 신청 중에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상황에 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봐지는데 대회가 어느 정도 상황을 이뤘습니까? 네, 그럼 국제 스포츠로서의 경기장으로서는 네. 미국 맨하탄이요. 네네.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 네. 네. 그 경기장이 프로 대회만 많이 치르는 경기장입니다. 네. 한 종목인 우리 아마추어 경기로서는 태권도가 처음으로 이 경기장에서 큰 대회를 치르게 된 그런 영광도 아니요. 네. 그다음에 3일간 계속 만여 명의 관중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태권도가 세계 속에 네.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아졌는가도 확증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특히 미국 3대 텔레비전사의 하나인 ABC 텔레비전에서 골든타임의 결승전 실황을 녹화,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정도로 그만큼 열풍이 대단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모두 이제 남녀 16체급, 8체급씩 16체급이 치러졌는데 3일 동안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네, 저희 나라에서는 16체급이 되겠죠. 남녀 네. 8체급씩이요. 네. 그래서 첫날에는 남녀 4체급 경기가 치러졌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6체급, 마지막 날 6체급 해갖고 3일간의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태권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태권도에 어떤 룰이 있고 용구를 사용하는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권도 호신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만 태권도처럼 민첩한 행동의 호신술은 흔치 않다. 정신과 영혼, 육체가 혼연일치되어 내쏟는 태권도의 기운은 강력한 힘을 내뿜는다. 태권도에는 일정한 틀로 짜여진 기술체계인 품새, 공격 방어의 기술을 응용하여 실제로 상대방과 대결하는 겨루기, 기술 연마의 정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한 격파가 있다. 격파는 주로 주먹, 손날, 팔을 사용한다. 태권도 경기는 남녀 공이 3분 3회전이며 회전 간 휴식 시간은 1분이다. 경기장은 사방 12m의 한계선과 8m의 경기장 선으로 구성된다. 시합대에는 신체 보호를 위해 머리 보호대, 몸통 보호대, 낭심 보호대, 다리 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득점은 득점 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득점 부위는 몸통과 얼굴이며 얼굴 부위는 발기술 공격만이 허용된다. 득점 1회는 1점이며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한다. 경고 2회는 감점 1회이며 경고 1회는 계산하지 않는다. 경고는 낭심을 공격하는 행위, 허벅지, 다리를 밟는 행위, 상대를 잡고 공격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감점 1회는 마이너스 1점이다. 감점은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공격하는 행위, 잡거나 걸어넘기는 행위 등이 있다.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위력적이고 다양한 발기술이다.
발기술이야말로 태권도가 세계 최강의 투기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제 태권도는 인류에게 적합한 유의성, 안정성, 규칙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세계적인 현대 스포츠이다. 태권도가 어떤 경기인지 개괄적으로 태권도 교실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2일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먼저 남자 핀급 준결승전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진승태 선수와 캐나다의 놀런 선수입니다. 두 선수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의 진승태 선수는 현재 한국체육대학의 2학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 경험으로서는 제10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요. 작년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첫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대회 2위를 했습니다. 네. 첫 출전 관계로 이제 대만에 졌죠. 특기는 왼발입니다. 왼발 돌려차기, 얼굴 찍어차기, 그 다음에 뒤차기 그런 게 아주 능한 선수. 네. 3분 3회. 네. 이번에 몸통 돌려서 완전히 그 후려차기 구속이 됐는데요. 네. 뒤후려차기. 뒤후려차기로 얼굴 득점을 네. 지금 올렸습니다. 50kg 이하의 남자 핀급 경기입니다. 한국의 진승태 선수. 지금 홍색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놀런 선수도 코치는 한국인이죠? 네, 캐나다에 근 10여 년 동안 현재 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정영수 코치의 제자입니다. 네. 자, 발놀림이 특이한데요. 지금 진승태 선수요. 네, 발놀림이 특이하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민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 그런 이동의 그 방향 전환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자, 일단 돌려차기 시도했던 진승태, 테데 롤런 선수 선제 공격을 해봅니다. 선제 공격과 나중 공격의 그 공격성의 이점이랄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공격이요, 선제 공격이죠. 먼저 공격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은 이제 상대를 갖다 공격적인 공격으로 제압을 하기 위한 그 동작이고요. 네. 낮은 공격은 이제 상대의 동작이 들어오는 것을 뒤로 물르거나 뒤로 빠져서 뒷걸음 쳤다가 상대 동작이 떨어질 때 득점타를 노리는 그런 동작을 낮은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찍어차기. 네. 지금 왼발 얼굴 찍어차기로 1득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진승태 선수 남자 핀급 50kg 이하 준결승전 경기입니다. 한국의 진승태 선수 홍색 보호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볼이 미치지 않는 캐나다의 놀런. 캐나다 놀런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오긴 하나 지금 진승태 선수의 그 발놀림이 아주 경쾌하죠. 네, 빠져주면서 공격해주는 동작. 이 경우에도 뒤차기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주 멋진 공격을 펼쳤던 진승태. 사실 공격 부위가 다양해야 이제 상대 선수가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는 가운데 득점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태권도에서 이제 단일 공격이라고 해서 한 가지 공격만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약점이 바로 잡히니까 네. 공격의 기술이 굉장히 다양할수록 상대가 그것을 허점을 찾아내기 힘들게 되겠죠. 93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준결승전 남자 힘급 경기입니다. 한국의 진승태 선수 홍색 보호대, 청색 보호대가 캐나다의 놀런 선수입니다. 네, 1회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회전은 한국의 진승태 선수가 왼발 얼굴 돌려차기하고 왼발 몸통 돌려차기 또 왼발 얼굴 찍어차기로 3득점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진승태 선수가 이번에는 완전히 후려차기 형식이 됐는데 네. 득점이 된 상황이었죠? 예, 예. 이제 몸이 뜬 상태에서 네. 뒤차기 형태로 나가서 얼굴을 네. 갖다가 후려차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난도가 높은 기술이죠.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1회전 3대 0으로 진승태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자, 2회전 시작됩니다. 2회전 3대 0으로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놀런 선수는 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겠는데요. 네, 지금도 상대가 놀런 선수가 오른발 주는 거를 뒤로 한번 빠졌다가 네. 오른발 돌려찬 몸통 돌려찬 게 득점하고 연결이 됐을 겁니다. 됐습니다. 돌려차기 시도하는 캐나다의 놀런
이 거리를 주고 좁히는 것 이런 것이 네 뒤후려차기 그러나 빗나갑니다. 네 지금 진승태 선수가 한 동작은 가장 그 태권도 경기 기술 중에서 화려하고 멋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 들어오는 동작을 왼발로 갖다 대주면서 몸을 돌려서 뒤차기 하는 형태입니다. 네. 진승태 선수가 자꾸 고난도의 기술을 자꾸 사용하고 네. 위력적인 기술을 사용하니까 논론 선수가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진승태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왼발 돌려차기 다시 얼굴 공격하는 네, 지금 진승태. 왼발에 이어서 몸통 돌려차기에 이어서 얼굴 찍어차기 한 게 정확하게 얼굴의 득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왼발 몸통 돌려차기 뒤차기 시도하는 논란. 한국의 진승태 선수 아주 경기를 노련하게 완만하게 아주 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압하는 경기네요. 캐나다의 정영 스포츠가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네. 예, 캐나다 선수들을 한국으로 전지 훈련을 시키면서 매년 한 번씩은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한 6년째 캐나다의 그 정영수 코치의 그 열과 성의로 캐나다 선수들이 그간의 세계 대회에서도 1등을 했고 월드컵에도 1등을 하고 오늘의 준결승 결승에도 이번 대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거리를 좀처럼 주지 않는 진승태 선수. 그러나 공격 헤딩 할 때는 전광스파 같은 빠른 몸 동작입니다. 지금 저렇게 기다리는 동작은 상대 들어오는 동작을 갖다가 받아차기 위해서요. 네, 받아찼습니다. 완전히 뒤차기. 네, 왼발 뒤차기로 정확한 득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네, 발놀림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이제 자세를 바꿔서 예, 상대 동작을 갖다가 유인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동작을 바꿔주면 상대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 뒤로 물르거나 빠졌다가 다시 재공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미려차기 빗나갔습니다. 캐나다의 논란. 자, 얼굴 공격. 왼발. 네, 찍어차기로 얼굴 공격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지 않고 약간 스친 경우였습니다. 2회전 경기입니다. 남자 핀급 50kg 이하 한국의 진승태 선수와 캐나다의 논란. 이번에는 오히려 받아차기 공격을 했던 캐나다의 논란 선수. 2회전 끝났습니다. 2회전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폈네요. 네, 일단 뭐 공격적인 공격으로 우세한 경기는 논런 선수가 펼쳤으나 득점을 3점 아까 얼굴 찍어차기, 뒤차기, 몸통 돌려차기로 3점을 또 따서 현재 6-0이 됐죠. 네네. 아주 오늘 진승태 선수 경기 화려하고도 아주 노련미 있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리 좁혀갑니다. 네, 얼굴 찍어차기. 네. 카운트가 들어가죠? 다운이죠? 네. 네. 지금 진승태 선수 지금 왼발로 얼굴 찍어차기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상대 캐나다 논런 선수가 저 동작이 들어오면 일단 한번 물렀다가 경기를 해야 될 텐데 네? 들어올 때 그냥 서 있어요. 이제 경기 운영을 조금 잘못하고 있네요. 캐나다 논런 선수. 네, 지금 그 다리 보호대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고쳐맵니다. 남자 핀급 준결승전 오른쪽 붉은색 보호대가 한국의 진승태 그리고 캐나다의 논런 선수입니다. 지금 한국체육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죠. 네. 네. 역시 다양한 발 공격이 상대방의 공격을 선뜻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말이죠. 그런 제어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진승태 선수가 왼발잡이라고 왼발만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사용의 빈도를 오른발에도 좀 역점을 두면 안 돼요. 자, 돌려차기, 뒤후려차기 빗나갑니다. 네, 아주 멋있는 기술을 연출을 했는데요. 대래 지금 득점은 하나 뺏겼습니다. 네. 돌다가 지금 오른발로 이 논런 선수한테 오른발로 몸통 부위를 돌려차기로 강타를 당했군요. 한 점을 따낸 캐나다의 논런 선수. 네? 도는 동작도 굉장히 회전력에 의해서 강한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네. 태권도 경기에서는 자기의 허점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거나 들거나 할 때는 자기의 허점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자세에서 그런 발놀림으로서 상대의 그 위치나 거리를 잘 조절해갖고 상대에게 공격하는 게 아주 유효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3분 3회전 경기, 3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승태 선수, 붉은색 보호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발놀림을 부단히 바꿔가면서 이번에 왼발 돌려차기 몸통 공격해봅니다. 네, 젖대지 선수끼리는 스텝과 그러니까 발놀림과 눈을 서로 쳐다보겠죠. 예, 항상 그 경기를 할 때 결기할 때는 상대의 눈을 보고 경기하는 게 상대 움직임의 전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밀어차기 빗나갔던 캐나다의 놀런 선수. 캐나다의 놀런 선수는 공격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네, 단순하죠. 만회차기. 네, 만회차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왼발에서 오른발 옆구리 공격. 진승태 일방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2회전까지 6대0으로 앞섰던 진승태 선수. 3회전에서 논론 선수가 돌려차기 받아차기로 한 점을 만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캐나다 논론 선수가 득점을 7점 이상을 뺏기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겁먹은 모습이죠. 도저히 단순 동작으로 정확하게 먼저 공격을 걸지 못합니다. 자꾸 갖다 대주고 마음이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굴 찍어차기. 네. 지금도 얼굴 찍어차기에서 바로 다시 돌려차기로 연결하는 이중발. 네. 아주 멋진 그런 발차기 발기술로서의 1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남자 핀급 50kg 이하 준결승전. 한국의 진승태 선수 일방적인 공격을 펼친 끝에 판정승으로 승리를 거두는 순간 이제 득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량에 있어서는 훨씬 앞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한국의 진승태 선수 8대1이군요. 예, 예. 그래서 8대1. 1회전에서 3점, 2회전에서 3점, 3회전에서 얼굴 찍어차기하고 웬 몸통 돌려차기. 네. 그렇게 해서 8점이나 성취했습니다. 완전히 기술로서 개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승에 올라간 한국의 진승태 선수, 덴마크의 살림 선수와 결승전을 붙겠습니다. 살림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이 덴마크의 살림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국제 경험도 풍부하고요. 네.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가 10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핀급의 우승자입니다. 아하. 한국의 강철호 선수를 이겼어요. 그리고 경력이 좋은 선수군요. 네, 작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또 핀급의 우승자입니다. 네. 진승태 선수가 아주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제압해야지 괜히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위협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결승전에서 진승태 선수 공격이 왼발의 일변도 좀 다양스러운 그런 감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런 점이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요. 살림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살림 선수의 특기는 오른발 뒤차기입니다. 네. 오른발 뒤차기이기 때문에 왼발을 저 앞에다 놓고 지금 현재 하는 게 아주 적절하게 지금 경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네. 저 왼발로 자꾸 견제주는 밀어차기요. 저런 걸 밀어차기를 하게 되면 오른발 뒤차기를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진승태 선수 아주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 그만큼 너무 서로를 잘 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일단 몸통 주먹 공격에 이어서 발 공격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밀어차기 시도. 그러나 받아차는 살림. 네, 지금 살림 선수가 오른발 뒤차기를 받으려고 계속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죠. 네. 저런 건 동작을 자꾸 몸짓을 줘서 상대 동작을 일으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연결해주면 득점 타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왼발로 얼굴 공격. 네. 진승태. 50kg 이하 남자 핀급 결승전입니다. 덴마크의 살림, 한국의 진승태. 진승태 선수가 먼저 저렇게 서둘 건 없습니다. 자꾸 네. 동작을 주어서 상대 동작을 일으켜 놔야죠. 들어오고 나면. 네, 얼굴 공격해보는 살림. 살림 선수의 왼발 찍어차기도 위력이 있군요. 네, 아주 민첩하죠. 네. 네, 국제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살림 선수는 한국에 와서 훈련도 많이 쌓았습니다. 네. 경고를 받습니다. 잡았다 하는 그런 경고인데요. 잡지 말라는 경고. 저렇게 네, 뒤차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른발 뒤차기 받아차기가 명수인 선수한테 왼발을 안쪽으로 깊숙이 줬어야 될 텐데 네. 견제구를 안쪽으로 안 주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뒤차기가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살림 선수한테 오른발 뒤차기로 1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진성재 네. 선수가 뒷발 주고 뛰어뒤차기로 1득점을 성취를 해서 지금 1대1의 상황이죠. 에, 자신의 주무기 뒤차기 득점을 했던 덴마크의 살림 선수. 발놀림 이리저리 네, 발을 바꿔봅니다만은 낭심공격. 낭심공격은 반칙으로 되어 있죠. 예. 네. 3분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였는데요. 네. 진승태 선수가 지금 경기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살림 선수의 코치도 한국인이군요. 네. 지금 이제 조선대학교 윤호남 코치요. 한국 네. 대표팀 코치 얘기는 절대 서두르지는 말아라. 그러나 일단 들어갈 때 상대가 오른발 뒤척기를 받으니까 네. 왼발로 견제를 하든가 동작을 몸짓을 자꾸 주어서 상대 동작을 일으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해라. 페인트 모션을 써라. 네, 그렇죠. 네. 페인트 모션을 보겠습니다. 2회전. 한국의 진승태 선수, 자 얼굴 찍어차기 시도하는 살림 벌려차기 계속 이어진 바 있습니다. 먼저 상대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견제발을 줘야 되는데요. 한국의 진승태 일단 여러 가지 유인하는 동작을 써봅니다만은 말려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진승태 선수가 자꾸 자세를 바꿔주고 있죠. 네. 그 동작을 주는 게 이제 상대 동작을 한번 끌어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 살림 선수 아주 경기 노련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 바꿉니다. 들어가면 붙고 또 공격해서 동작을 바꿔주면 빠져주고 아주 발놀림도 대단히 잘 되는 선수입니다. 네. 윤호남 코치님께서도 코치께서도 굉장히 그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득점과는 연결이 좀 힘들었습니다. 약하니까. 그럼 보십시오. 일단 오른발로 견제발로 밀어차기를 하면서 얼굴 공격. 덴마크의 살림.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살림. 왼발 돌려차기. 몸통 공격. 진승태. 두 선수 모두 경고를 받습니다. 얼굴 공격, 얼굴 휘기를 시도했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살림. 네.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의 독주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각 체급마다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이 경기는 저희가 그 핑크의 왕자를 뺏겼었는데 네. 이번 세계대를 통해 진승태 선수가 다시 찾아오기를 아주 갈망하는 대회였습니다. 네네. 핑크 결승전 경기 덴마크의 살림 네 뛰어들면서 왼발로 돌려차기 옆구리 공격. 오른발 뒤차기 받는 선수한테 저렇게 뛰어 들어가는 뒷발로 걸어 들어가 돌려차는 건 좀 무리입니다. 네. 마침 지금 살림 선수가 네. 네 일단 왼발 돌려차기 치고 빠지는. 진승태 여기서 살림 선수의 얼굴 공격도 날카로웠었습니다. 유인하는 동작에 들어올 듯 들어올 듯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좀 뒤차기 시도 아닙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만합니다. 네네. 우리가 기다려서 끝났습니다. 동작을 끌어내서 다시 받아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2회전에서도 지금 상대에게 또 오른발 돌려차기로 몸통 돌려차기로 1승점을 했고 네. 아까 왼발 돌려차기 몸통 돌려차기요. 그걸로, 얼굴 공격. 네. 이거는 이제 얼굴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도 기술이고 저게 이제 조금만 각도만 비껴 나갔으면 얼굴 찍어차기로 크게 실점을 할 뻔했죠. 네네. 2회전에 이제 1대1 동점, 토탈 2대2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3회전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득점을 더할 수 있을는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핀급에서 꼭 금메달을 따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10회 세계대회 때 저 선수에게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진승태 선수가 꼭 승리를 해서
다시 빈급의 왕좌 자리를 우리 걸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빈급 결승전 3회전 날에차기 시도하는 살림, 덴마크의 살림 뒤차기 빗나갑니다. 왼발 돌려차기 진승태 역시 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살렘 선수가 3회전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얼굴 동작 같은 걸로 큰 기술 한번 걸어볼 만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들어올 때 뒤로 물렀다가 정확한 득점타고 연결시키는 그런 몸통 돌려차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뒤쪽으로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진승태 선수. 남자 빈급 결승전. 돌려차기로 받아차는 진승태 선수. 지금 왼발로 몸통 돌려차기를 받아쳤죠? 네. 득점하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살림 선수가 자꾸 저렇게 서둘러요. 불안하니까요. 네. 1회전 4대4로 지금 동점 가운데 이렇게 서두르다가 경기에서 지금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통 돌려차기로. 자세를 바꿉니다. 한국의 진승태. 주심이 서로 싸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작전을 잘 쓰고 있어요. 진승태 선수. 왼발을 뒤로 놓고 단발 공격으로 네, 저런 식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네. 그러고선 또 다시 폼을 바꿔서 견제를 주고 아주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찍어차기. 네, 큰 기술 득점했습니다. 네. 아주 대단했습니다. 과감하게 얼굴 찍어차기를 연결한 게 시도를 한 게 바로 득점하고 미러차기 살림. 지금 살림 선수가 미러차기 한 게 그 타격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됐을 경우 다운이 되면 득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지금 상대의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득점하고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행이군요. 다시 얼굴 찍어차기 왼발 진승태. 정말 우리 진승태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얼굴을 연이어서 두 번 찍어차기로 왼발로서 자기 특기인 왼발로 두 번 연결을 해갖고 득점을 지금 3회전에서 두 점이나 빼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살림 선수 특기인 뒤차기를 주지 않는군요. 네. 돌개차기 시도하는 살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심이 쓰는 모든 용어는 예.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우리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이제 국제 심판 용어가 전부 다 한국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의 기술 용어도 그렇고요. 발차기 기술 용어도 다 돌려차기, 옆차기, 찍어차기, 뒤차기 다 한국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살림 선수, 덴마크의 살림 선수가 좀 분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건 뭐 자기가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3회전에서 3점이나 뺏길 정도면은요 네. 굉장히 서두르는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핀급의 세계대회 올림픽의 금메달을 쟁취한 왕자로서 네. 그렇게 서두르는 경기 발표는 없었거든요. 5대3으로 진승태 선수가 결국은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입니다. 진승태 선수 매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남자 핀급 결승 경기 다시 한번 보시죠. 발을 바꿨죠. 밀어차기 그러나 중심을 잘 잡았죠. 네. 거리를 주지 않는 진승태 선수 큰 기술 이후에 견제하는 그 진승태 선수 결국 5대3으로 빈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진승태 선수였습니다. 남자 웰터급 준결승전입니다. 한국의 이명호 선수와 키프로스의 안드레아스 선수. 한국의 이명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우리 한국의 이명호 선수는요. 경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로서요. 국제경기 전적으로서는 92년도에 10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기는 진승태 선수하고 같이 왼발 몸통 돌려차기하고 네. 그 다음에 유연성이 좋아서 얼굴 공격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찍어차기 그 다음에 왼발 뒤차기 네. 아주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안드레아스 선수 키프로스의 안드레아스 선수는 글쎄요
이렇다 할 기술이 어떤, 네, 올해 그 귀차기시대 보는데요. 네. 그래도 기술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네, 왼발 받아차기, 몸통 돌려차기로 받아차는. 네, 지금 안드레스 선수가 왼발을 들어줄 때요. 임영호 선수 한 스텝 뒤로 물러서요. 그 네. 발놀림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돌려찬 몸통 돌려차기. 그런 게 우리 저희 태권도에서는 몸통 돌려차기의 정확한 득점타입니다. 왼발 찍어차기도 시도했던 임영호 선수. 갈려. 심판들이 차렷 격리에 갈려. 예. 이렇게 전부 우리말을 사용하니까 듣기가 참 좋군요. 네. 얼굴을 공격해봤던 귀차기 시도. 안드레아스. 저 안드레아 선수 조금 아까도 왼발 몸통 돌려, 왼발 들다가 왼발 몸통 돌려차기로 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들지 말아야 될 텐데. 평소 습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왼발을 자꾸 들어주면 안 될 텐데요. 찍어차기, 네, 얼굴 공격. 오른발 얼굴 회차기요. 네. 찍어차기. 정확한 득점이었습니다. 되게 그 안드레아스 선수 같은 경우에 발놀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정지된 상태에서 단순 동작이 나오니까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네. 지금 돌려차기 나갈 때도 몸의 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연결이 되질 않죠. 네. 돌개차기. 네, 돌개차기. 몸통 공격. 예, 왼발 몸통 공격. 이 단순 동작으로 그냥 그대로 공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웰터급 준결승전 한국의 임영호 선수 그리고 키프로스의 안드레아스. 일방적으로 득점하고 있는 임영호 선수입니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정확한 공격으로 한 점 한 점을 빼내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뭐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하면서요. 상대의 허점만 찾아서 찬스 포착이 아주 무난해요. 네, 뒤차기. 뒤차기 몸통 공격. 1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영호 선수 아주 자신 있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1회전 끝났습니다.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면서 득점하는 거와 간단한 돌려차기로 몸통 공격으로 득점하는 것이 모두 다 한 점씩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태권도에서는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찍어차기 같은 경우에 말이죠. 네. 성공을 했을 때 한 점을 주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보시는 분께서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요. 고난도 기술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도 바람이 저런 높은 기술, 난도가 높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기술은 점수 부여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1회전에 3대0으로 앞선 임영호 선수. 몸통 돌려차기와 뒤차기로 득점을 했었죠. 자, 2회전. 그렇게 됨으로써 고난도 기술의 득점이 더 높다면은 네. 우리 농구 경기에서 3점 주시는 거 마찬가지로 네. 그런 시도를 여러 차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지도자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지만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을 찍어차나 뒤우려차기를 하나 몸통을 돌려차기로 만나 다 1점이니까 네. 저희 경기가 좀 소극적인 상태가 많이 돼요. 뭐 태권도 경기에서는 심지어는 들어서 돌아서 이긴 사람이 없다란 말도 있습니다. 네. 지도자들 간에는. 왜요? 들다가 큰 기술 사용을 내다가 밑으로 하나 맞아도 1점. 또 멋진 기술을 한번 연출하려고 하다가도 밑으로 한 대 맞아도 1점이니까 네.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태권도 경기가 좀 소극적인 경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남자 벨트급 준결승전 한국의 임영호 선수 1회전에 3대0으로 앞서 있는 상태. 네, 왼발로 후려차기 시도했던 안드레아스 그러나 어깨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신장 차이도 임영호 선수가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안드레아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후려차기를 시도해봤지만 어깨에 걸리는 결과를 났어요. 이 선수들이 사실은 주먹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먹을 쥐고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손을 편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태권도 경기는 건이라고 그러면 주먹권 아닙니까? 네. 주먹으로 지르고 치고 맞고 하는 건데요. 이 근래 와서 저렇게 손가락을 전부 다 피고 경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리고 있는 저 자세도 저는 마땅치가 못고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손을 폈을 때 발 동작이 들어와서 손가락에 만약에 접촉이 됐을 때는 손가락에 상해가 심해질 텐데 네. 제 마음은 손을 가볍게 말아지고 가슴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방어도 잘 될 텐데요. 네. 하여튼 그 지도자들끼리 어떤 협의를 해서 지도시에 저런 거는 중점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드레아스 선수, 간혹 뒤풀려차기 또는 그 받아차기 동작들이 나옵니다만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왼발 얼굴 찍어차기 시도합니다. 임영호 선수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잘 표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 한계선에서 좋은 득점 기술이 나온 것은 인정이 됩니까? 네, 그렇죠. 만약 네. 주심이 갈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면은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네네. 조금 아까 이제 밀어차기로 상대의 등 부위와 그 뒤쪽을 밀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네. 득점 부위가 아니죠. 네, 후려차기 됐나? 빗나갔습니다. 네, 임영호 선수 이제 아주 자신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같이 그 몸이 도약된 상태에서 뒤우려차기요. 네. 좋은 기술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2회전이 끝났습니다. 남자 웰터컵 준결승전 한국의 임영호 선수. 네, 지금 한국 대표팀 코치인 유수철 코치 선생님이요. 네. 지금 임영호 선수에게 기다렸다가 상대가 오른발 들어올 때 왼발로 뒤우려차기로 얼굴을 한번 멋지게 공격을 허보면 어떻게 했냐라는 걸 작전 지시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 기술에 걸리면은 진짜 KO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밀어차기는 등 뒤를 밀었기 때문에 네. 득점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네. 결국은 득점이 한 네. 점이 있었군요. 예. 네. 아까 안드레아 선수가 또 왼발 들어주는 동작을 뒤로 빠졌다가 왼발 돌려차기 한 게 1득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4대 0으로 2회전을 마쳤죠. 네. 자, 이제 3회전 시작됩니다.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만여 명이 넘는 그런 관중들이 입장을 해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 3일을 미국 관중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예매 제도에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예매가 안 되는데 네. 전 좌석의 3분의 2가 전일 예매가 끝날 정도로 말이죠. 예. 아주 그 상황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번 대회는 뉴욕, 그 맨하탄 또 전 미주에 저희 태권도를 통한 어떤 우리 코리아 열풍을 일으켰다고 그럴까요? 네. 아주 태권도에 대한 이 국제적인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날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상인데요. 네. 일단 발을 들어서 뒤차기 시도할 때. 예. 안드레아 선수가 오른발 모션을 줘놓고요. 네. 동작을 줘놓고 상대가 왼발로 받으면 왼발 뒤차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작전인데 그 임영호 선수가 빠졌다가 왼발 돌려찬 게 이제 궁중에 맞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뭐 쓰러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임영호 선수 뒤차기 빗나갑니다. 자, 다시 얼굴 공격하는 임영호 선수. 여러 가지 다양한 뒤차기 선제 공격을 합니다만은 안드레아스 유효타가 없습니다. 안드레아스 마음만 급해요 지금. 네. 정확한 동작이 연결 안 되고 안드레아 선수 몸의 중심이 벌써 뒤로 와 있다는 얘기는 공격의 연결성이 그만큼 부족하거든요. 네.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려면 몸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 있게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득점을 4점 뺏기고도 기다리는 저런 마음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임영호 선수, 경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92년도 제10회 아시아대회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오른발이 뒤에 있는데 안드레아스 선수는 자꾸 오른발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 목표, 득점 부위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네, 동결차기 그러나 저 상태에서 이제 후려지면은 이상적인데 네네. 후려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렇게 몸이 뜬 상태에서 몸의 중량을 실어서 뒤로 회전력에 의해서 얼굴에 맞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상을 해봐요. 네. 굉장히 강한 타격으로 KO하고 연결되는 그런 태권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멋진 발차기의 기술입니다. 네. 남자 웰터급 준결승전 경기 한국의 임영호 선수와 키프로스의 안드레아스 선수의 경기입니다. 밀어차기. 되게 외국의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무장 경찰이라든지 또는 군대 조직 속에서 태권도를 가리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선수들이 많더군요. 네, 지금 국제군인선수권대회도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는 군 경찰들은 완전히 정식 과목으로 넣어놨어요, 태권도를. 그래서 태권도를 통한 어떤 신체 단련과 호신술 같은 거를 많이 배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승술 같은 거 상대가 공격할 때 상대를 방어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방법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경찰들이 갖고 있는 군복. 자, 이렇게 해서 4대 0으로 준결승전에서 임영호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중계방송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웰터급 또 한 경기입니다. 웰터급 준결승에 대만의 리우츄렌 선수와 이집트의 자란 선수의 경기인데요. 여기서 승자와 이제 임영호 선수와의 결승전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이집트의 자란 선수, 대만의 리우츄렌 선수. 대만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대만의 리우츄렌 선수가 이번 8체급에서 대만으로서는 유일하게 메달을 확보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네, 네. 아주 대만의 간판 스타입니다. 네. 대만의 리우츄렌 선수는 10회 아시아 대회에서도 3위를 했고요. 그리스 세계 선수권 대회도 대표팀으로 참가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특기가 그 앞발로 상대를 받아차는 게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나 이제 또 무릎이 조금 낮아서 그렇죠. 그리고 대만이라는 나라는 사실 태권도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에 대표팀 지원하는 지원비가 16억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에게는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요. 네. 2위들에게는 2천만 원, 3위 동메달리스트들에게는 1,500만 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대표팀 코치 출신이신 그 하용성 코치와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인 그 최천 코치 두 명을 동시에 초청해서 네. 현재 3년 동안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 한국을 바짝 따라오는 아주 태권도의 강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태권도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코치 밑에서 수업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계 태권도 대회에 다 모여서 경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술이라든지 달라진 기량이 향상된 그런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네.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한번 치름으로 인해서 한국 선수들이 사용했던 기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선수들의 기술을 전부 다 도입을 해서 네. 나중에 또 2년마다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안에는 열심히 그 연구 분석하고 노력하고 그럽니다. 그 사이사이에 선수들이라든지 코치들이 우리 국기원에 연수 명목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하죠. 네, 국기원에 와서도 정확한 그러한 품새 교육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지도자 교육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한국의 그 유명한 팀들마다 다들 찾아옵니다. 대만의 리우츄렌 선수 그리고 이집트의 자란 선수. 홍색 보호대가 이집트의 자란 선수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득점이 없습니다. 두 선수. 다음 세계대회가 이집트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이집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국방부 장관까지 이번 대회 임원으로 와서 네.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랄까 이 대회에 그 미국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죠. 네. 이 르로이코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요. 개회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태권도의 유산자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네.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네. 다양한 공격 기술보다는 몸통 돌려차기 결국은 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선수가
기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득점이 없는 상태 0대0입니다. 1회전 끝냈습니다. 지금 경기 내용을 봐서 류치렌 선수가 우수한 선수인데요.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류치렌 선수는 낮은 공격, 가다차기 공격 선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이집트에 잘하는 선수는 류치렌 선수가 잘하는 선수니까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남자 웰터급 준결승전 70kg에서 76kg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이 경기 승자와 한국의 임영호 선수가 결승전을 벌이겠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집트의 자란 경계차기 시도합니다만 버디가 워낙 먼 상태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큰 기술을 연결하려고 하면은 중심도를 앞으로 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과감하게 한번 공격을 올리면은 실점을 당하면은 같이 득점을 따내겠다라는 정신과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마음은 몸은 뒤로 있고 마음만 앞서는 그런 경기 내용이에요. 대만의 리우춘 선수 살짝에 받아치려고 하는 자세군요. 네. 완전히 뭐 받아차기 선수입니다. 네. 낮은 공격만 하려고 계속 기다리죠. 이제 저렇게 저런 경기의 내용이 뭐 태권도를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태권도의 그 발 기술 같은 거는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저렇게 들어오는 곳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서 얼굴을 공격하거나 또 뒷발로 얼굴을 찍어찼을 때의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KO까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그런 어떤 무서움 때문에라도 차분한 경기를 치러 나가려고 서로 전력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경기 그 격투기 종목에 비해서는 발 기술이 다양한 것으로 이제 태권도가 정표에 나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본의 가라데도 한때는 그 세계 곳곳에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가라데는 외국에 저희의 태권도보다 먼저 진출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태권도의 발기술 정말 강하고 빠르고 화려한 기술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더더욱 태권도의 매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라데는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종목이에요. 네. 태권도는 발기술이 이 고난도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태권도의 그 현재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먼저 들어가 있죠. 네. 미로 차바는 이집트의 자란 선수. 다음 대만의 류춘 선수가 선제 공격도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역시 전반적인 공격의 흐름은 받아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 특기 동작이니까 낮은 공격이요. 네. 먼저 공격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좀 어색하고. 우리가 이제 그 태권도 할 때 기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네. 기합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기합이 되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의 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정신력, 네.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감, 그리고 이제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럴 때 많은 효과를 보는 게 기합입니다. 네. 2회전이 끝났는데 이집트의 자란 선수가 몸통 돌려차기를 선제 공격한 것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군요. 네. 그 네. 지금 현재 받아차려고 앞발 받아차려 기다리다가 이집트 자란 선수한테 먼저 선취점을 뺏겼습니다. 네네. 3회전 시작되었습니다. 대만 류치렌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역전의 기회를 노릴 텐데요. 그래도 실점을 했으면은 득점을 얻기 위해서라도 먼저 서두를 텐데요. 류치렌 선수 아주 침착한 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왼발 돌려차기 이집트의 자란 선수 류치렌 선수는 왼발 앞발로 받아차는 거하고 오른발 뒷발로 받아차는 게 아주 능한 선수거든요. 몸통 돌려차기가 네. 지금 그것을 하나만이라도 기다려보려고 하고 그러나 마음은 앞서니까 찍어차기 네. 지금 자란 선수가 오른발 찍어차기를 했죠. 그걸 지금 빠졌다가 오른발로 몸통 돌려차기 한 게 득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네. 예.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다. 대만의 류치렌. 나래차기 낮았습니다. 조금 약했습니다. 네.
아주 능력한 무섭군요. 이집트의 자란 선수. 오른발 돌려차기. 이번 대회 때 그간의 10회 세계대회 때까지는 채점표로 부심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과학화 태권도라 해갖고는 저희가 전광판을 개발해서 네. 전광판에 정확히 득점이 세계대회 때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받아차는 동작에 낭심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 리우시덴 선수는 무릎이 조금만 더 들어주면은 네. 낭심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득점 부위가 허용 부위에 맞아 득점이 될 텐데. 아무튼 저런 그 받아차는 동작 또 신중한 경기 운영이 말이죠. 예. 이미 웰터급의 이병호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 네. 만약 결승전에서 맞붙는다면은 도전이 되겠는데. 네, 이번에 뛰면서 날에차기 기술을 시도했던 다란 선수. 네, 오른발 돌려차기에 걸렸죠. 네. 그 1회전, 2회전 경기는 이집트의 자랑 선수가 우세하게 공격적으로 했는데 3회전에서 일단 2회전에서 자란 선수한테 1점을 뺏겼지 않습니까? 네. 3회전에서 지금 공격적인 공격으로 니우치란 선수가 득점을 두 개나 지금 얻어놓고 있습니다. 몸통 돌려차기가 득점이 있었고요. 네, 앞발 몸통 돌려차기고요. 그리고 상대 오른발 찍어차기할 때 빠졌다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가 또 득점하고 연결됐었고요. 네. 뒤차기. 네. 네. 지금 상대 오른발 뒤차기 오른발 돌려차기 하는 걸 왼발로 뒤차기 받는 거예요. 네. 이 동작도 득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계속 왼발 오른발 돌려차기로 반격해 들어가는 이집트의 자란 선수. 그러나 유효타가 없습니다. 남자 웰터급 준결승전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와 이집트의 자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부자 울려서 3회전 끝났습니다. 역시 3회전에서 정확한 공격으로 받아차기 그리고 선제 공격으로 점수를 뽑으면서 1대0으로 뒤진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 리우치렌 선수와 결국은 임용호 선수가 웰터급 결승전에서 맞겠네요. 네. 네. 심판의 차렷 격리의 구호가 참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3대2로 네.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이집트 자란 선수의 경기 운영 믿습니다. 네. 1, 2전 우세했다고 기다리다가 득점을 두 점이나 뺏기니까 동점이 되니까 또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하나를 뺏기니까 또 들어가다가 다시 또 득점을 실점하는 그런 과정. 경기 운영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 웰터급 결승전에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와 한국의 임영호 선수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임영호 선수,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 홍코너가 임영호, 그리고 청코너가 리우치렌 선수입니다. 지금 이 웰터급의 임영호하고 리우치렌 선수가요, 아시아 대회 때 한번 둘이 경기를 했거든요. 네. 뉴치렌 선수한테는 지금 임영호 선수한테 대한 복수전이 되겠고 네. 임영호 선수는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뉴치렌 선수가 임영호 선수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던 그 하영성 코치요. 네. 저분이 많이 그 과학적으로 기자재를 사용해서 연구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아주 자신을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한국에서도 코치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분석을 많이 해서 상대가 받아차기 선수니까 네. 절대 서두르지 말고 대대 우리 쪽에서 반격을 하자 침착한 경기를 운영하자 하는 이런 작전을 세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얼굴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임영호 선수 오른쪽 선수가 한국의 임영호 선수입니다. 왼발로 가볍게 선제 공격 대만의 리우치렌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 네 받아차는 임영호 돌려차기 네, 받아차기 임영호 선수의 왼발 몸통 돌려차기가 득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네 밀어차기 네, 왼 앞발 밀어차기로 강한 타격을 줘서 상대를 다운 시켰기 때문에 또 다시 1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정확한 그 득점 부위 공격으로 상대가 중심을 잃을 경우에 밀어차기도 네. 득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몸통 네. 그 허용 부위가 이제 득점 부위에다가
이 복숭아뼈 아래의 발바닥뼈거든요. 네. 발등이나 발날이나 발뒤축으로 허영부위에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상대가 쓰러지거나 또 강한 충격을 받아 중심을 잃거나 또 발등으로 이 목표 부위, 득점 부위를 공격해서 강한 파열성 음이 들릴 때 저희 태권도에서는 득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선제공격, 왼발 몸통 돌려차기, 대만의 리우치렌 만만치 않습니다. 받아차는 대만의 리우치렌. 네, 받아찰 때 보면 아주 정확도가 있어요. 네. 대만 선수. 뒤차기. 지금은 우리 임영호 선수가 앞발을 주고 난 다음에 오른 뒤차기를 연결을 할 때 네. 대례 지금 실점을 했습니다. 받아찼죠? 네, 리우치렌 선수의 왼발 앞발의 몸통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인실점을 했습니다. 왼발에 돌려차기 얼굴 공격.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자 웰터급 결승전 한국의 임영호 선수 붉은색 보호대. 네, 다시 밀어차기. 이것도 등부에 맞았습니다. 네. 자,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도 받아차기 기술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예, 왼발 앞발이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네. 왼발 몸통 앞발이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밀어차기 하고 우리 득점하는 장면. 예. 우리 임영호 선수는 이제 밀어차기 하고 그다음에 왼발 돌려차기로 득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가 1회전 시작하자마자 왼발 몸통 돌려차기를 했죠. 네. 그래서 3대 2로 리우치렌 선수가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3대 2군요. 네. 네. 대만의 리우치렌 선수가 받아차기 기술이 적중하면서 3대 2로 한 점을 오히려 앞선 상태. 2회전 시작됩니다. 안개 이명호 자세를 여러 차례 바꿔봅니다. 이 받아차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제 어떤 그 동작을 유도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되겠죠? 네, 뭐 자세를 자꾸 바꿔서 상대 동작을 끌어내든가 네. 아니면 앞발을 자꾸 굴러주어갖고 발놀림으로 굴려가고 하는 것. 지금도 날에차기로 득점을 하나 뺏겼습니다. 네네. 임영호 선수요. 리우치렌 적절하게 선제 공격 그리고 받아차는 동작 적절히 구사해가면서 지금도 오른발 임영호 선수 들다가 또 다시 오른발 앞발로 득점을 또 뺏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득점을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서두를 게 없거든요. 네. 그 뭐 옛말에 저희도 급히 먹은 음식은 체한다는 말도 있는데 천천히 차분하게 그럴수록 더 경기를 끌어내야 될 텐데 받아차기 명수한테 자꾸 공격을 먼저 해주니까 저런 실점의 그 결과가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작전을 구사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를 끌어내야 되겠죠. 자꾸 네. 동작을 주어서 또 차는 척하면서 다음의 동작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동작이요. 네. 그런 동작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저렇게 발 들어주고 난 상태 내에서 상대가 빠졌다 날에차기라고 떨어질 때 오른발로 얼굴을 돌려찬다거나 그랬을 네. 때는 득점하고 연결이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특히 또 임영호 선수는 오른발 사용 빈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네. 왼발이 주특기발이기 때문에요. 밀어차기 시도했던 임영호 왼발 멍청 얼굴 빼기 그러나 미어타가 없었습니다. 네, 얼굴 공격. 네, 임영호 선수의 앞발로 얼굴 돌려차기 득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다시 왼발 돌려차기 옆구리 공격. 조금만 높았으면은 몸통 부위에 공격이 됐을 텐데. 받아차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영호 선수. 웰터급 결승전 경기. 한국의 임영호. 붉은색 보호대. 대만의 리우치렌. 청색 보호대. 리우치렌 선수 그렇다고 자기가 득점 떴다고 저렇게 빠지는 경기만 하게 되면 또 다시 실점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저럴수록 하나를 득점을 떠났을 땐 또 과감한 공격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술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도 뒤차기 시도했는데 네.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 예. 뒤차기 맞는군요. 대만 리우치렌
오히려 선제 공격을 재빨리 예. 에, 받아차기, 뒤차기로 받아차는 대만의 류출현 선수.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에, 한국의 이명호 선수가 득점에서 아주 불리한 입장인데요. 그렇죠. 지금 유수철 코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첫 뒤차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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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은 이제 득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 빗나갔군요. 네. 뒤차기. 뒤차기가 류출현 네. 뒤차기가 빗나가고 네. 임영호의 왼발 앞발 얼굴 돌려차기에 득점이 됐습니다. 네네. 네. 보세요. 아하. 지금 뭐 6대 3으로 지고 있는데. 그러나 태권도 경기는 이, 구, 이 전술 동작 같은 거라든 이런 게 구조적인 진점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득점 1점이 날 때의 시간은 0.2초뿐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끌어내는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대 3으로 뒤져 있는 한국의 임영호 선수 과연 어떻게 반대하셨을까요? 네, 오른발 돌려차기. 네,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 1득점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였습니다. 한국 선수단 임영호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대 4가 되니까 네, 차분하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착실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찍어차기. 네. 오른발 앞발 얼굴로 후려찬 발 또 네.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 점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동점까지 이룰 수 있죠. 네. 아 임영호 선수 서둘러 꼽습니다. 6대 3으로 뒤진 상황에서 착실히 지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류출현 선수는 붙으려고 그러죠. 네. 공격 범위를 좁히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낀다고 경고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발 들어갑니다. 네. 밀어차기. 임영호 선수. 그렇게 견제발 밀어놓고 다음발 연결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머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류출현 선수가 달라들었었습니다. 자, 선제 공격. 류출현 받아차는 임영호. 돌개차기. 그러나 볼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왼발 몸통 공격 한 점 뺐어요. 한 점 뺐습니다. 이제 왼발 돌려차기로 몸통을 공격했던 네. 임영호 선수. 자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6대 3으로 2회전까지 뒤지던 임영호 선수 착실하게 3회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득점만 동점이 돼도 한국 선수한테 승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 득점이 동점일 때 또 네. 득감점이 없을 때는 우세승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우세승은 이제 공격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 우세승을 당하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지금 한국 선수, 임영호 선수 1, 2회전 계속 공격을 해서 우세한 경기는 치렀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류출현 선수가 받아차는 그래도 적극적인 경기를 했다면은 네. 선제 공격으로 네, 뒤차기 시도하는 임영호. 네! 이때 류출현 선수. 네, 지금 호구, 몸통 보호대 끈이 풀어졌어요. 네. 이제 주심이 다시, 매주라고 코치에게 지시를 합니다. 류 선수 정말 긴장되는 순간. 얼굴찌개차기. 네, 이젠 됐습니다. 네. 6대6 동점이 되거든요. 왼발 얼굴찌개차기 득점. 왼발 얼굴 찍어차기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 경기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 몇 초 안 남겨놓고 네네. 6대5로 지고 있다가 지금 들어찍기로 상대 공격을 해서 1점을 땄죠.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자, 득점이 궁금해지는데요. 6대3으로 뒤지던 임영호 선수 3회전에서 일방적인 공격, 좋은 기술. 네, 우세승입니다. 네, 네 우세승입니다. 아주 1회전 경기 정확하게 공격적인 공격을 했고 지금 참 운도 따랐습니다. 네. 거의 2초, 3초 남겨놓고 왼발 얼굴 찍어차기가 저렇게 득점하고 연결된다는 거는 참 임영호 선수에게 운도 따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돌아갔어요. 네,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 헤비급 준결승전 경기 83kg 이상 한국의 김재경 선수와 프랑스의 트로다 선수입니다.
헤비급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메달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체급이죠. 네, 신인세기 대회 8회, 9회 계속해서 헤비급의 왕좌 자리를 그대로 내줬습니다. 네. 김재경 선수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헤비급의 자리를 다시 찾아줌으로 인해서 헤비급에 다시 저희들이 자신을 갖게 됐죠. 네, 김재경 선수. 지금 국군체육부대 군인으로서 현재 바르셀로나 올림픽하고 92년도 10회 아시아대회 우승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네. 얼굴 기울여차기요. 그 다음에 찍어차기. 다양한 기술 발휘가 특기입니다. 네. 프로다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그 동작은 크지 않은데요. 네. 프랑스의 프로다 선수는 뭐 국제대회는 전적이 없고요. 전혀 출전한 선수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왼발 얼굴 찍어차기가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점프하면서 뒤차기. 다양한 공격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김재경 선수. 남자 헤비급 준결승전. 헤비급 선수들은 83kg 이상의 무거운 뒤차기. 네. 네, 정확한 득점했습니다. 오른발 뒤차기. 중량급 선수이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둔할 것 같은데 우리 김재경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라이트급서부터 먼저 경중량서부터 올라와서 아하. 다양한 기술을 그대로 갖고 있고 빠른 동작, 순발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체중 관리에도 큰 무리가 없었다. 다시 오른발 얼굴 찍어차기. 네. 왼발 돌려차기 김재경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달려. 지금 저렇게 걸어 들어오는 걸 자기 특기인 뒤울에 자기로 얼굴을 받아쳤으면 하는 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뒤차기 얼굴 이것은 이제 뒤차기라기보다는 후려차기. 네, 뒤후려차기. 뒤후려차기인데요. 네. 네. 팔에 걸렸죠. 트루다 선수가 상대가 오른발로 뒤로 돌려서 받고 있는데 계속 왼발로 대주고 있어요. 네. 지금 같이 이제 오른발로 공격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남자 헤비급 준결승전 프랑스의 트루다 선수와 한국의 김재경 선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이어서 이 헤비급에서 또다시 세계를 제패할 것인지 김재경 선수. 준결승전 프랑스 선수와 격돌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한 스텝 빠졌다가 네. 저런 발놀림 이용해서 오른발로 때렸으면 그냥 득점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아쉽네요. 순간적으로 이제 같은 자세가 되다 보면 네. 얼굴 찍어차기 빗나갔습니다. 예,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태권도는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 앞면에 득점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오른발을 찰 때는 오른발로 반격을 해주고 왼발을 차면 왼발로 반결해 주죠. 앞동작으로서는 그러면 득점 부위, 허용 부위에 공격이 잘 되겠고 그러나 이제 반대적인 동작이라면 상대가 왼발 찰 때는 몸을 돌려서 받는 동작 그런 동작이 이제 득점하고 연결되죠. 네, 얼굴 찍어차기 반격 펼치는 트루다 밀어차기 1회전에 다양한 공격을 펼쳤던 김재경 선수 아직 점수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연속으로 얼굴 찍어차기 두 번이나 맞았고요. 네. 또 뒤차기도 공격을 했었고. 네. 4대2가 됐습니다. 네. 1회전에 4대2. 자, 2회전 시작되었습니다. 83kg 이상 헤비급 경기.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 다시 왼발 찍어차기. 빗나갑니다. 헤비급 선수 무거운 선수인데도 이렇게 이제 공격 연결이 좋지 않습니까? 네, 중심을 잃었군요. 트루다. 93년도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2일에 벌어졌던 경기입니다.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결승전 경기 그리고 준결승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얼굴 찍어차기.
각도만 안쪽으로만 들어갔으면 굉장히 강한 타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몸통 돌려차기, 밀어차기 위에는 이렇다 할 기술이 보이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네. 트로다 선수입니다. 프랑스 선수는 공격 동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뒷발 걸어 들어가서 왼발 돌려차기, 오른발 밀어차기, 그 정도로. 네, 뒤휘어차기. 정확했습니다. 네, 다운. 아, 정말 번개 같은 동작이네요. 얼굴 뒤휘어차기로 다운을 뺏었던 김대경 선수. 기술적인 면이나 전체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구차기 시도하는 트로다 선수. 역시 태권도의 그 묘미는 저렇게 큰 기술이 상대 공격부위에 들어갈 때 탄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김재경 선수가 완벽한 기술을 구사했죠. 헤비급 선수로서는 그렇게 큰 기술 동작을 잘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 김재경 선수는 저걸 아주 특기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저런 게 저런 뒤우려차기가 얼굴에 안면에 바로 적중이 된다면은 회전력에 의한 그런 강한 타격으로 해서 이제 KO까지 오죠. 빗나갔습니다. 지금 트로다 선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경 선수가 지금 자기의 그 특기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로다 선수는 오른발 뒤우려차기니까 왼발 밀어차기 같은 걸로 자꾸 견제를 줘서 상대 동작을 흐트려야 되는데 그냥 계속 왼발만 차주고 있어요. 다시 얼굴 찍어차기 시도를 하는 트로다 선수. 2회전 경기 진행 중입니다. 3분 3회전으로 진행되고 휴식 1분. 데뷔급 준결승전 한국의 김재경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1회전에 4대2로 2점 앞선 김재경 선수. 2회전에서 오른발 얼굴 뒤후려차기가 아주 정확한 득점이었고요. 자, 과연 2회전에서는 몇 점을 더 추가했는지요. 김재경 선수의 모습.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 동작도 득점하고 연결될 거,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시죠. 완벽한 뒤후려차기 얼굴 공격. 네, 지금 그 팔 쪽으로 걸치지만 않았어도 네. 바로 KO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아깝습니다. 팔에 걸렸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저런 강한 타격에 의해서 상대가 쓰러지게 되고 다운이 되면은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네, 2회전에서 2대0입니다. 아, 그래서 6대2로 앞서고 있는 김재경 선수. 이제 3회전. 오른발 몸통 공격. 엉덩이 부근이었습니다. 아래를 찼는데요. 네. 고의적으로 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칙 행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아래 부위를 차거나 밟거나 하면 이제 경고라고 해갖고는 반칙 행위가 되죠. 그리고 트로다 선수가 지금 발차기가 무릎이 낮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가 않고 밑으로 자꾸 차갔습니다. 자, 이번에 돌개차기로 안면을 한번 노려봤는데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기술을 갖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면 공격, 지구차기. 그러나 한계선 밖으로 벗어납니다. 대개 이제 외국의 코치들이 한국 코치들의 영입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자국민보호 원칙에서 네. 자기들도 이제 그만큼 했다. 너희들에게만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뭐 물론 기술은 대등합니다. 그 외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연습 경기며 과학 기자재 사용해서 연구 검토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술은 평준화가 됐지만요. 네. 그 한국 선수들이 이들을 갖다 제압하고 있는 거는 그 경기 운영의 노련미, 네. 그 테크닉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멀뚱히 낮죠. 주먹 공격, 김재경 선수. 남자 헤비급 준결승전 3회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김재경 선수. 다시 얼굴 찍어차기 시도하는 김재경. 이렇게 발
밟고 들어오는 돌려차기를 기울여차기로 봐도 아주 작품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다시 뒤차기. 김재경. 이 뒤차기 경우에는 상대가 선제 공격 들어올 때 맞게 되면 선에 큰 위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렇죠. 상대 네. 들어오는 힘과 여기서 나가는 힘이 같이 중간에서 만나니까 네. 강한 타격이 이루어지죠. 네, 주먹으로 가슴을 공격해보는 김재경 선수. 지금 주먹 득점은 어떻습니까? 네, 주먹으로 깨끗하게 정확하게 상대의 그 득점 부위를 갖다가 걸고 치거나 네. 다시 뒤부려차기 그러나 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강한 충격을 줬을 때 1득점을 하게 됩니다. 네네. 지금 같은 건 이제 몸의 중심이 쏠려 있는 상태니까 득점과 연결이 안 됐고요. 3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3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83kg 이상 데뷔급의 준결승전 이제 3회전 모두 끝났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던 김재경 선수 3회전에서는 두 선수가 모두 이렇다 할 득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프랑스의 트루다 선수와 한국의 김재경 선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네. 6대2 판정식은요. 8체급에서 가장 높은 체급으로 네. 이 체급이 왕 중에 왕의 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헤비급에서 상대들에게 져왔는데 김재경 선수가 두 번에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계대회 이어서 아주 우승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여자 경기입니다. 여자 핀급 43kg 이하 결승전입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요. 인도네시아의 푸드리아 선수와 대결입니다. 1회전. 이사벨 선수가 예선에서 우리나라의 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유수진 선수를 갖다가 1차전에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그 파란을 일으킨 그런 결과인데요. 유수진 선수는 월드컵 때니 뭐 세계 대학선에 다 우승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가히 상상도 못했는데 이사벨 선수가 아주 경기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인가 봅니다. 청색 보호대가 스페인의 이사벨 선수. 몸이 아주 유연합니다. 날개차기 다시 찍어차기 얼굴 공격. 이 스페인에도 많은 그 사범들이 나가 있고 지난번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현지에 가보니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태권도를 생활하고 있더군요. 네, 세계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사범의 그 현황을 보면요. 네. 미국에 약 1,500명의 사범이 나가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한 300여 명의 파견 사범들이 있습니다. 네. 이사벨 선수 지금 오른발을 앞쪽에 내놓은 자세에서 조금씩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오른발 돌려차기 활용을 해보는 크루니아 선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크루니아 선수는 완전히 또 낮은 공격에 의한 받아차기 선수입니다. 네네. 오른발 왼발 그 받아차는 쪽에다 중심을 두고 지금 상대가 허점만 보이면 뒷발로 받아차려고 계속 기다리고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선수를 만났을 때 위인 동작 또는 네. 그 견제 동작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몸짓이나 손짓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는 상대를 갖다 끌어내는 동작, 자세를 바꿔서 상대 동작을 일으키는 동작, 네. 그런 게 아주 유효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얼굴 찍어차기 공격. 네, 지금 오른발 얼굴 찍어차다가 지금 크루네야 선수한테 오른발로 몸통 몸틀어서 차는 발에 득점을 뺏겼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크루네야 선수는 받아차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다시. 몸통 돌려차기 이사벨 1회전 경기 진행 중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코치도 세계선수권대 헤비급에서 우승자입니다. 바르셀로나 네. 세계선수권대회였대요. 8회대회였대요. 이사벨 선수가 돌개차기 그리고 찍어차기 뒤차기 이런 네.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도네시아의 쿠니아 선수는 상대 큰 공격을 받아칠 자세. 지금 쿠니아 선수의 자세는 기점이 넓고 안정돼 있죠. 네. 그건 받아차기 하기 위한 자세고. 우리 이사벨 선수는 지금 깡충깡충 뛰면서 그 발 올림이 공격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네. 1회전 끝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쿠니아 선수의 모습. 다시 한번 득점 장면을 보시죠. 네. 돌개차기로 일단 공격. 네. 네. 오른발 뒷발 주고 그다음 돌개차기로 네. 안 돌아서 옆구리 공격. 득점하고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자 핀급 43kg 이하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이사벨 선수가 한국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나머지 대회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1회전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사벨 선수가 다양한 발 기술로 얼굴 찍어차기, 그 다음에 돌개차기 이런 기술적인 동작으로 득점을 두 득점을 뽑아냈고요. 네. 쿠리냐 선수는 오른발 받아차기 두 개를 갖고 지금 득점을 뽑아낸 걸 봐도 이사벨 선수가 윤수진 선수한테 이겼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유럽에서는 뭐 당할 자가 없는 선수죠? 네,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세 번 1등이 나온 선수가 네. 그리고 스페인 여자부가 원래 강합니다. 뒷차기? 네. 네. 스페인 여자부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2위를 했었고 대만이나 스페인, 미국, 그 다음에 또 터키, 네. 멕시코 여기 여자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번 대회 상위 목표를 위해서 약 4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도 포상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네, 저런 선수들이 바로 이제 2000년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기 위한 그런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제11회 세계 태권도 대회가 성황리에 경기가 진행이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주국이라고 어떤 그 위신만 내세우고 그러지 말고요. 네. 또 이 자만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그들이 연습하는 과정이나 경기하는 과정을 우리들도 찾아가서 그들의 또 배울 것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라 말로만 하지 말고 과학 기자재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 유럽 선수권대회다 또 내지는 팬 아프리카 게임이다 뭐 이런 데 가서 저희들도 그 경기 내용을 살펴서 네. 또 그들의 특기를 저희가 뽑아와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양발 돌려차기 몸통 공격을 해봤던 이사벨 인도네시아의 크루니아 선수 지금 득점은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네. 상대한테 공격을 이사벨 선수가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몸통 돌려차기를 지금 두 번이나 맞았어요. 크루니아 선수도 아주 이 받아차는 낮은 공격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네. 차분하게 경기를 움직이고 받아쳤던 크루니아 네. 뒷차기 동시했던 이사벨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오른발 들어주고 뒷차기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바로 크루니아 선수 오른발로 반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지 말고 직업차기 다시 뒷차기 공격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거리 조절이 안 되는 관계로 네. 지금 득점타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네, 크루니아 선수 자세를 바꿉니다. 뒷차기 선제공을 켜보는 크루니아 얼굴도 예쁘고요. 저런 네. 몸에서 어떻게 찍어차기 동작이 나오나 의아한 네! 얼굴 찍어차기 이사벨 아주 정확한 오른발 찍어차기 득점과 연결됐습니다. 네.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2회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왼발 들었던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서 오른발 얼굴 찍어차기 근데 쿠니아 선수가 오른발로 반격을 흘리다 보니까 중심까지 잃어버리는 결과가 났어요. 네. 네, 점수가 나오고 있군요. 네. 이사벨 선수가 한 점, 그리고 쿠니아 네. 선수가 두 점. 네. 토탈 3대 4로 오히려 쿠니아 선수가 한 점 앞서 있네요. 네, 아주 네. 정확하게 반격타가 좋아요, 쿠니아 선수가. 3회전에서 만회를 못하면은 인도네시아 안정된 자세 선수에게 승이 돌아가겠어요. 네. 이사벨 선수의 실력으로 봐서는 능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스페인 선수단 지금 이사벨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색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이사벨, 스페인. 그리고 홍색 보호대가 인도네시아의 크루니아. 왼발 몸통 공격에 이어서 다시 오른발 뒤우려차기 얼굴로 했는데 네. 네, 적중이 안 됐죠. 그래도 여자로서는 아주 과감하고 다양한 기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2회전까지 한 점을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밀어차기 좋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득점부에다가 밀어차기로서 타격을 줘서 상대가 다운이 되면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 만회가 된 상태. 네. 이제 동점 스코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밀어차기. 네. 이상하게도 크루니아 선수 오른발이 들어오면 오른발로 받으려고 자꾸 하는데 네. 중심을 뒤로 빼놓고 받으니까 저렇게 지금 긴 발로 밀어차는 발에 자꾸 맞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받아찰 때는 밀어차기가 유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죠. 또 당하는군요. 네. 네. 참 네. 이사벨 선수 과감한 동작입니다. 분명 회전이 있어요. 네. 지금 받아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 동작을 찾아서 과감하게 정확하게 밀어차는데요. 제가 지금 오른발을 받아차니까 오른발을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거리를 짧게 잡아갖고 상대 받을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역으로 공격하는 이사벨 선수의 아주 전술이 대단히 돋보입니다. 이사벨 선수 결국 3회전에서 확실한 기술로 네. 7대 5로 승리했습니다. 네, 4점이나 뽑아냈습니다. 네. 이사벨 선수 핀급에서 세계의 1인자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제 여자 웰터급 결승전 한국의 김미영 선수와 그리스의 모레오 선수입니다. 김미영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우리 한국의 김미영 선수는 용인대학교 4학년생으로요. 네. 지금 이제 국제 대회는 전혀 출전한 선수입니다. 이제 국내 대회는 뭐 그런 대로 전적이 좋은 선수인데. 신장이 조금 적은 게 흠해요. 네. 그런데도 여성으로서의 그 경기하는 자세가 굉장히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받아차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네. 모리오 선수는 청색 보호대, 한국의 김미영 선수는 홍색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태권도의 열기를 가장 높였던 게 재작년에 그러니까 91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네. 그때 태권도가 그리스인들에게 뭔가 마음적으로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됐어요. 자, 이렇다 할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김미영 선수 특기입니다. 자, 왼발 밀어차기 다시 네. 밀어차기. 김미영 선수. 김미영 선수는 홍색 보호대 그리고 모레오 선수는 청색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발 얼굴 돌려차기 한 개 득점하고 연결됐어요. 네. 방어도 잘하죠. 오른발 왼발 연결 들어오는 걸 오른손 왼손으로 다 방어하는 그런 처리 능력도 대단하고. 이미 이제 태권도는 국제화가 이루어졌고 예. 그런 기술을 좀 더 과학화하는 문제가 관건인데요. 지금 저희 태권도에서 기술은 360도 회전까지 하고 540도 회전까지 하는 그런 시범하는 데서 동작이 나옵니다. 네. 기술 동작이 신체 접촉이라고 그러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얼굴 동작이나 난도 높은 기술을 발휘해봐야 1점이고 네. 또 몸통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1점이니까 낮은 부위 공격하는 게 쉽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도자들도 얼굴 들지 말아라. 돌지 말아라 이런 저희 주문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룰이 조금 개선이 돼준다면은 지금 막바지에 왔어요 기술은.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뭐 사람은 법대로 법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1대5로 1회전에 한 점을 앞서 있는 한국의 김미영 선수입니다. 자, 방어 동작 왼발 받아차기. 청색 보호대 그리스의 모레오 선수. 여자부 웰터급 결승전. 여자 웰터급은 60kg에서 65kg 사이의 몸무게입니다.
마치 뒤로 공격하는 것도 앞발로 차단을 시키죠. 네. 국제대회 경험은 많지 않죠, 이 김민호 선수가. 천여 출전입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 큰 세계대회 출전을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성적을 거뒀어요. 이번에도 얼굴 후려차기가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한 발을 차고 몸통을 차고 놓으면서 들어오니까 다시 오른 그 발로 얼굴을 후려차는 그 거푸차기요. 네. 그런 동작도 굉장히 돋보이죠. 발놀림을 보면은 그 선수가 공격형이다, 선제 공격형이다, 낮은 공격형이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놀림이 굉장히 서두르게 빠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자꾸 급하게 들어오는 거고. 예, 다리의 기저면이 넓은 선수들, 자세 안정도가 있는 선수들은 상대 동작 들어오는 거를 뒷발로 반격을 하고자 기다리는 선수고. 네. 지금 김명 선수는 상대 들어오는 견제발을 툭툭 견제를 해주다가 뒷발로 정확하게 공격을 자꾸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모레오 선수가 자꾸 앞발을 드니까 저것도 또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첫 동작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 선수. 공세 보호대를 입고 있습니다. 지그차기 공격이 약간 빗나갔습니다. 김미영? 저렇게 네. 옆차기로 반격을 툭툭 해주는 거는 견제하는 거예요. 아까 2회전 끝났습니다. 네, 얼굴 후회차기 또 득점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네네. 이제 반대쪽에서 볼 때는 정확타가 있거든요. 지금 부심이 사심제로서 정강판을 사용하는데요. 네. 네, 두 점의 득점이 있습니다. 사신 네, 사신제로 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각도가 다 틀린 곳에서 보거든요. 네, 지금도 뭐 정확하게 얼굴 후려차게 꼬 들어갔습니다. 네. 네, 김명 선수가 찍어차기보다는 후려차기에 가까운 네. 그런 기술이 많이 보입니다. 네,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후려차기. 네, 네. 네. 그 오른발. 앞발로 얼굴을 후려차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오다 그 거리 조절 못해서 자기가 와서 아주 얼굴을 대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요. 네. 김명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꾸 앞발로 봤는데 모레오 선수는 자꾸 그냥 선제 공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먼저 동작을 줘서 그 동작을 일으켜놓고 그 다음 공격하면 좋을 텐데. 여자 웰터컵 결승전 한국의 김미영 선수 홍색 보호대 그리고 맞서는 그리스의 모레오 선수 결승전 경기입니다. 얼굴 공격. 아유 위험했습니다. 맞을 뻔했어요. 김민호 네. 선수. 모레오 선수도 참 기량이 좋은 선수입니다. 여러 가지 동작이 아주 다양하게 발휘를 하는데 거리 조절 능력 그런 게 좀 없어요. 바다차는 네, 저런 김미영. 네, 네 다시 얼굴 돌려차기. 그러나 밀어차기 반격. 네. 지금 모레오 선수가 돌다가 몸통 득점을 하나 또 뺏겼죠. 네. 그래서 도는 동작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예, 밀어차기. 네, 저건 득점하고 연결이 됩니다. 중심을 완전히 흐트러뜨렸습니다. 예. 여자부 웰터컵 결승전. 왼발 몸통 돌려서 얼굴 공격. 돌려차기. 역시 김미영 선수하고 상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모레오 선수. 그래도 전에 이제 4회까지 5회까지 돼 보면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를 만나면은 무서워서 잘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과감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기량이 이제는 평준화가 됐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런 거는 다리 걸려 넘어가니까 득점하고는 무관한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여자부 웰터컵 결승전 3분 3회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 김미영 선수 6대1로 모레오 선수를 물리치고 판정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이제 여자 헤비급 결승전입니다. 70kg 이상의 헤비급 한국의 정명수 선수와 베네수엘라의 카모나 선수입니다. 정명수 선수는 청색 보호대, 베네수엘라의 카모나 선수는 홍색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정명수 선수는 지금 현재 서울 해성여자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그 헤비급의 여자부가 굉장히 부족난에 있습니다. 그동안 또 헤비급을 또 외국에 한국 여자 헤비급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네.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생활에 들어와서 10회 아시아 태권도 대회도 우승을 했고 특기로는 얼굴 찍어차기하고 몸통 돌려차기가 주특기입니다. 네, 선제 공격 다시 오른발로 후리기 그러면 잡고 이제 얼굴 후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랬을 때는 이제 반칙 행위를 먼저 시도를 하고 얼굴 후려차기로 얼굴을 찼지만은 네. 득점하고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베네수엘의 카모나 선수도 일단 받아차기 할 자세죠? 네, 기다리는 네. 선수고요. 그리고 정명수 선수가 계속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몸통 돌려차기가 그러니까 참 중요하군요. 기본적으로 네. 말이죠. 그럼 뭐 전부 다 그 퍼센트로 나눠보니까 득점률이요. 네. 몸통 돌려차기 득점이 뒤차기. 7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먼저 공격보다는 낮은 공격의 빈도는 적지만은 네. 그 득점력이 그것도 약 80% 이상을 차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말이 있으나 저희 태권도에서는 최대의 공격이 최대 방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공격을 하다 보면은 동작이 허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기에서 그래서 저희 태권도 경기는 조금 기다린 듯한 그런 경기인데 네. 그건 뭐 안 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대 동작을 보고 허점 찾아 득점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1회전에서는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카마라 선수가 몸통 돌려차기로 네. 1득점 네, 1대5로 들어 있습니다. 돌려차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실력으로 봐서도 베네수엘라의 카모나 선수가 큰 기술은 없습니다. 네. 3회전 경기를 하면서 특히 그 체력이 안 되랄지 네. 3회전에서 3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단 체력 소비하는 경향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견제발보다는 자꾸 공격을 갖다가 거리 조절이 못하고 방향 전환의 이동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끌고 나가면 체력만 소비하게 되죠. 네네. 초반에 1, 2회전에 득점을 했더라도 많은 득점이 아니라면은 지친 모습으로 3회전에 임했을 때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요. 여자 헤비급 경기 한규의 정명숙 선수 청색 보호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카모나 선수 홍색 보호대 얼굴 후리기가 미치지 못했어요. 네, 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졌던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전 경기 한국 시간으로 8월 22일 경기입니다. 여자부 헤비급 결승전입니다. 2회전에서는 다소 정명숙 선수의 득점이 보였는데요. 네,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 연결하는 게 한 두 번 정도. 네, 예, 예, 맞습니다. 두 번 들어갔군요. 2대2가 됐습니다. 네, 1회전에서 하나 실점을 하고 1점을 네. 그 다음에 2회전에서 우리가 2점의 득점을 땄으나 또 이 카모나 선수의 오른발 반격타가 아주 강해요. 네. 거기에 또 1실점을 했습니다. 자, 정명숙 선수가 3회전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 선제 공격 해보는 카모나 오른발 돌려차기 득점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후려차기 정명숙 상대의 체중 이동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네. 선제 공격하는 카모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네. 등 부위를 차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등 부위를 만져보고 있는 정명숙 선수. 지금 등부의 허리 쪽에 타격이 이루어져갖고 조금 아픈 그런 모습인가 봐요. 한국의 선수단, 여자 선수단의 모습. 네, 얼굴 찍어차기. 예, 얼굴 찍어차기. 보통 또 득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공격이 더 빨라졌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그 찍어차기 공격은 좋았고요. 자,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또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 몸통 돌려차기. 네. 네, 전원 동작도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이렇게 강하게 보이질 않지만 여자들 70kg 이상이면 지금 우리 정명수 선수가 몸무게가 78kg나 나가거든요.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중량감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강한 타력성이 나오죠.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자 헤비급 결승전 경기 2대2 팽팽한 1, 2회전 경기에서 3회전 들어와서 활발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정명석. 완전히 뭐 압도하는 경기입니다. 3회전에서는. 걸려차기, 얼굴 찍어차기 이런 공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만은 정명수 선수가 4회전에 워낙 그 활발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네, 정명수 선수의 판정승 6대4군요. 네, 이렇게 해서 여자 헤비급 경기에서는 정명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일 동안 벌어진 이번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의 경우는 한국이 금메달 6개, 그리고 스페인이 금 하나, 동 둘, 프랑스가 금 하나, 동 하나, 캐나다가 은 둘, 동 하나, 브라질이 은메달 2개를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한국이 금 5, 은 하나, 동 하나, 그리고 스페인, 대만, 터키, 그리스 순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김재경 선수는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가 기권을 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또 MVP로 선출이 됐죠? 네, 그래서 네. 남자부에서는 김재경 선수가 MVP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자부는 한국의 유수진 선수한테 이긴 이사벨 선수, 스페인 선수가 MVP가 됐습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 수준이라든지 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대회였다는 대회 후평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 어떤 점에서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대회에서 뭐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한국 선수들이 꼭 해줘야 될 게 네. 득점을 땄다고 그래서 득점을 또 성취가 됐다고 그래서 뒤로 물르는 그런 자세의 경기는 절대 하지 말고 네. 올바른 정신 자세를 자신감을 갖고 좀 공격적인 공격으로 다양한 발기술을 구사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2000년 올림픽에 정식 종목 채택되는 길이 더더욱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계 속에 한국의 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므로 또 이번에 김은용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께서는 8개국의 IOC 위원들과 그다음에 NOC 국가위원들 그다음에 또 국제 스포츠 지도자들을 한데 모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2000년 올림픽에 정식 종목 채택되는 길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졌던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보다도 오히려 더 미국에서 성황리에 많은 팬들이 문집한 가운데 경기가 성공적으로 끝내졌다는 얘기입니다. 태권도도 저희가 이 SBS 스포츠 시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녹화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셨고 현재 동성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세혁 씨와 함께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BS 뉴스를 전해드립니다.